안녕하세요. 예안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입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업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업종별 기업진단이기 때문에 즉 저희가 건설업이 주된 진단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을 일단 그것으로 뼈대를 잡고 그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이점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이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이제 수요가 많은 부분인데 그건 차이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지입니다. 저희가 자본금,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순으로 살펴볼 건데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공이 개인법인 할 것 없이 기준자본금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 기술자가 필요한데 전기공사 산업기사 1인을 포함해야 되고요.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저희가 4인 이상 필요한데 3인은 기술계, 1인은 기능계 이상의 그런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그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사무실 그 근린생활 시설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사무실 용도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무기기나 뭐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증가능 금액 같은 경우에 그 전기공사업은 기준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시면 되겠고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준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 진단 기준이 그 등록 신청일의 직전 월의 말일이었던 반면에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는 구조입니다.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산에서 30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은 역산에서 45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금 평전 같은 경우도 차이점 있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건설업은 저희가 유리할 수 있게 그 진단 기준을 포함해서 30일 예금 평전을 계산했던 반면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이렇게 저희가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진단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서 20일 동안 평균전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정보통신공사업 같은 경우에 개정이 돼서 30일에서 20일로 좀 더 저희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 등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도 똑같이 설립 등기일부터 20일이 경과된 날을 진단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평가징 인정 안 되는 건 건설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의 평균인데 이제 어떻습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총계 1% 초과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본총계가 아닌 자산총계, 그리고 1%가 아닌 2%를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 부실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어떤가요? 매출채권 건설업 경우에는 저희가 2년,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이건 완화된 거죠. 그래서 완화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경과하는 경우 부실자산 처리합니다. 기존대로 1년 이거는 개정된 부분 없이 1년 경과 시 부실자산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1년 이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부실자산 처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1개월 이내 급여 성급액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준다. 즉 급여 가불액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차이점이 뭔가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고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을 강제하는 반면에 여기는 모든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허용한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저희가 그 법인세법은 사실상 임의상각 그 결산조정사항인데 반해 여기서는 매년상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매년상각 부분만 좀 차이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건설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인정은 해줍니다. 즉 구입 증빙 서류나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 갖고 확인이 되는 실체성이 입증이 된다라면 재고자산을 인정해 주지만 만약에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역시 부실자산처럼 차감하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건설과의 차이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